예. 안 추우셔요? 예. 오늘 여기 안 계신 분들은 왜 안 계시는 거예요? 가을이 힘들어요. 그렇지 뭐라고. 목에 두른 것이 일일이 공연 난 것이긴디 나를 보러 왔다가 거짓말하고 있어. 거짓보다 거짓말 더 잘하네. 여보세요? 네. 우리 세상에 감사합니다. 예. 아이고 고맙습니다. 예. 네. 우리 거지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네. 80%가 거짓말이에요. 예. 어떻게 들으실만 하세요? 네. 어제보다 식구가 더 없네.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차리오! 다니는데 이 곡각 짚은 거 아니 혼자 다니시잖아요. 이 부부로 다니는 사람 보면 난 성질이 나서 반드시 내가 이어지. 네 일이 어디 갔어? 네가 헤어져. 네가 손해야. 얼굴도 네가 훨씬 이쁘잖아. 나이도 어리고 시상이. 진짜 이 아니 주소 같지 바로 못 써. 하나 쓰잘데기 없어. 예? 각설이 시키게 내가 보니까 해도 될 것 같아요. 얼마나 따라다니셨으면은 각설이 멘트를 아니 자연스럽게 하잖아.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? 나하고 이따 약속했거든. 나 전화번호 있는데 어디 가냐 전화번호. 백천만님 전화번호 대줘야 되는데. 야 이거 어쨌든 결혼하셨으면은 예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. 성혼 선언을 보면은 검은 머리 밥뿌릴 때까지 살아라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돼. 어느 정도 살다가 헤어져라 그래야지. 너무 오래 살면 재미없어. 그리고
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요. 제게 멘트 아시는가 몰라.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저는 법을 개정할 거예요. 부부 그 혼인 서명물을 개정할. 왜 이렇게 개정하면 5년만 살고 자동 이혼이 되도록 내가 법을 딱 개정하려고요. 네. 대신에 그 시기 두 분이 살기는 살되 그 아이는 낳으시면 안 돼요. 왜냐하면 불쌍해 헤어지면 서로 막 그러잖아. 그러니까, 어떻게 만들어 이거. 만들기는 내가 볼 때는 벌써 끝난 것 같으니. 배가 엄청 났네. 이렇게 재밌으시다. 우리 내일이 공연장님 팬분들은 참 재밌어. 그리고 보면은 단합이 잘 돼 있어. 와 이렇게 멋있게 노신 분들 우리는 다 어르신들 해갖고 못 놀아요. 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안 오시잖아. 없어. 이게 다요. 둘이 다. 하나는 매니저, 여는 내 친구. 이게 다요. 한 명 추가한다면 예. 감사합니다. 예. 아리스리 세월 하나 찍어 하나 추가한다면 우리 감독 안녕하세요. 세상에 반갑네요. 이 감독님 하나 콤베를 뭐 해드릴까요? 아 허수아비요? 네. 머리가 나빠가지고 우리 영심한 자마은 제가 올해 한해 공연을 좀 많이 하려고 네. 예 제가 이제 여시기 가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. 그러니까 예 감사합니다. 예 우리 영심한님 좋으시죠? 우리 네. 제가 우리 그 닐리리 우리 혹시 내가 우리 닐리리 품바님은 나하고 얘기를 잘 안 해봐서 목소리를 듣기가 힘들어요. 근데 우리 날라리 품바님은 목소리를 듣기 싫은데 자꾸 들려줘가지고 자꾸 말을 시키고 나하고 친한 척해. 어저께 나를 보더니 막 끌을 안으려고 그래. 내가 신고할 뻔했잖아. 그 시기로 끌을 아무나 끌어 안 못 써. 보니까 아무나 끌어 안 하려고 그래. 보시다. 설날에 오시라고요? 세뱃돈 많이 좀 올게요. 나 뭔 노래 한다겠지? 아리스리 세월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. 죄송해요. 우리 팬들이 안 와가지고 정신 나서 그래요. 카메라 보고 한번 얘기해야지. 소리다 하면 팬카페 카메라 어딨냐. 내가 오늘 저기 여기 공연 끝나고 와서 소리다 하면 가을이 팬카페 카페 문 닫을 거예요. 그리고 다 저기 내보낼 거예요. 아무도 안 왔으니까.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신나게 합시다. 가족끼리니까. 치. 이 시절은 뭐라고
여러분 잘하지? 그죠? 네. 네. 내가 미스트롯2에 나가려고 신청 접수했다가 떨어졌잖아요. 왜 떨어진지 아세요? 나이가 아이고 똑똑하시네. 나이가 저기 85살까지만 되더라고요. 내가 86, 한 살 차이로 넘어가 버렸잖아요. 내가 거기 나가면 1등할 수 있는데 그럼 내가 여기 안 쓰고 TV 맨날 출연해가지고 우리 송가인 동생처럼 안녕하세요 박금란 인사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면 되는데 아이고 이거 맨 거지에 먹으라고 나이가 딱 거기서 끊기더라고요. 그래서 못 출연 못했습니다. 아이고 이제는 죽건데 작년에 봐서 한 해가 넘어가니까 또 죽겄네. 작년에도 죽었더니 올해는 더 죽겄네. 아이고 또 뒤에 보니까 또 우리 영심한 품반님도 또 팬분들이 너희다가 부러워 죽겄네 시상. 우리는 다 어디 갔냐. 아이고 시상이 아닌 지 우리는 전멸돼버렸네. 전멸돼버렸어. 어차피 자기는 하나 160이 안 되긴 마찬가지인데 서로 크다고 그래도 그 중에서 내가 제일 크더라고요. 키가 짤딸망해가지고 유튜브로 보시고 유튜브에서는 크게 나오나 봐요. 제가 그래서 키가 큰 줄 알고 보러 왔다가 어머나 찌그라타 막 이래요. 나 키 작아요.
키 작은데 여자가 너무 크면 배기 싫어. 연희처럼 키 크면 배기 싫어. 연희 너무 커. 사람이 좀 잘라야죠. 네? 있어. 아니 지금 너무 오래 다니셨네. 거지를 보러. 네? 거지를 어신상 감사합니다. 예예 네? 네? 언제 벌써? 예, 네, 언제 벌써? 세상에, 어째 이렇게 오래 따라다니셔가지고, 나 얼굴이 안 보여요? 이렇게 이쁜 얼굴이 안 보여? 여기서 가까이 살까요? 쳐다보고 하면 쑥스러워서 잘 못 보실 텐데. 어떻게 살려고? 가지고 저는 가까이서 보면 이쁘대, 멀리서 보면 믿고. 아, 이뻐요, 나. 자식은 나만 봐. 이상한 관계인 것 같아. 부부는 아닌 것 같고, 불륜인 것 같기도 하고, 근데 서로 또, 가정은 없는 것 같고. 그러지만 이번 기회에 합치시오. 합쳐. 응? 근데 누가 돈이 더 많아요? 여자가 많아. 잘 됐네. 합치시오. 합쳐. 그걸 좋다. 그리고 대신 혼인신고를 하면 안 돼. 절차가 복잡하게. 혼인 거기서 서류는 깨끗해야 돼요. 그리고 살다가 각자 찢어지면 돼요. 근데 릴리리 품바님 팬분들이나 우리 영신원님 팬분들은 그래도 얌전하시네. 뒤에 우리 언니 팬분들은 여기를 왜 이렇게 다 발라만 까더라고. 입만 달아가지고. 해제 사람들 아니에요 혹시? 해제? 다 전라도예요? 원래 날가 먹으면은 응. 밑으로 먹으면 입으로 다 이거 봐. 말이 나보다 더 찐해. 네. 전라도예요? 아니요. 어디가 전라도로 하지 마시오. 부끄럽게. 서울 깍쟁이요. 아, 서울 깍쟁이요? 어. 그렇지 않게 생겼는데. 어메. 해제 망원 이쪽 사는 것 같다. 36분 넘었어. 오래됐구나. 아유, 세상에. 그럼 하나가 언제, 아, 허수아비. 첫마디 어떻게 한다고요? 그래, 한번 틀어보시죠. 그럼 같이 합시다. 나 못한다고. 내가 분명히 아까 얘기했어. 잊어버렸다고. 아니, 아니 그게 안 잊어버렸다고. 한 번밖에 안 불러갖고. 거기서 해야지. 당신아. 나한테 들어있죠. 내한테 들어있어요. 참고. 외로움
불러봤거든요. 제가 다음에는 진짜 잘 불러드릴게요. 네. 제가 자꾸 불러야 되는데 안 불러서 그래요. 이 노래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여러분이 많이 사랑해 주셔야 우리 영심이 부모님하고 저도 언젠가는 방송국 무대에 한번 서볼 날 있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? 여러분이 많이 사랑해 주셔야 돼요. 안 그러면 안 돼요. 제가 엊그제만 해도 2022년도여가지고 1월달 해 바뀔 때 정말 세월 빠르는데 벌써 23년이에요. 한 해가 또 바뀌었어요. 언제 벌써 이렇게 세월이 이렇게 나이가 먹으면서 빨리 가는지 정말 아쉬움만 남고 뭐 해놓은 건 없고 자꾸 뒤돌아보면 아쉬움만 남은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올 한 해는 계획을 잘 짜서 그렇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언제 벌써 하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분위기 진짜 좋다. 가족적인 분위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자, 가겠습니다. 언제 벌써? 네, 가도록 하겠습니다. 배달하도록 하겠습니다. 받는 사람은 만 원씩 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. 자, 한복 샀어? 하나 마련했어? 이번에 적어? 적기만 좋아갖고 저 머리가 뒤로 가고 뒤로 가고 가슴이 커? 좋겠다. 부럽다. 그만 올려. 몸매는 이런데 이것만 이만해. 아 그래요? 보기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런다. 세상에 부럽다. 수술해야지 돈 벌어갖고 얼결에 수술할 때 이 돈을 못 벌어갖고
우리 지금 팬분이 눈이 작으신 분이 한 분 계셔. 목포에 계신 분인데 목포댁이라고 하는데 안 오셨어. 내가 언니 쌍꺼풀 수술 해주려고 했는데 이번에 안 와서 내가 쌍꺼풀 수술 안 해줄 거야. 나도 성질이 있어. 한번 가보겠습니다. 자 가자. 천년지기.
당 이혼이 너무 감사해요. 세상에 이런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고 쉬워. 흥이 저절로 나네. 우리는 한 서너 옆에 나서 응원하다 보면 다 지쳐갖고 들어가서 밤착값 아유 감사합니다. 이혼이는 젊어가지고 우리도 하나 젊은 언니 하나 뽑아라. 이렇게 젊은 언니 주시잖아요. 딱 박자도 똑같아. 근데 우리 같이 못 배웠네. 이게 우리들 날라리 분반이면 우리 같이 못 배워서 춤이 틀려. 막 이러는데 참 멋진 시계 주십니다. 아유, 예, 알겠습니다. 다 같이 갑시다.
준비됐으면 그는 하나 더 가고 네,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.
고맙습니다.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.